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온울환경조형연구소의 소장 임재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와 공공미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공공미술이 도시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공공미술이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사람은 거처를 만들고 거처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인류학자 존 리더는 이 말을 해서 거처를 도시로 바꿔가지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일상의 삶과 문화, 역사를 담는 그릇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조형성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20세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굉장히 팽창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태계가 자연계에서 도시계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자연의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면, 현재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도시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도시가 거대하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도시가 활성화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 도시가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간의 빈부 격차, 새로운 계급의 형성, 그리고 인간적인 차별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시의 문제들을 공공미술을 매개체로 하여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미술을 선택하게 된 것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나 가치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고, 미술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고요. 그럼 공공미술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공공미술이란 말. 못 들어보셨나요?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공미술은 공공을 위한 아트 앤 디자인, 미술과 예술입니다. 공공미술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 때 뉴욕에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도와주고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미술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미술이 도시 속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를 새로 형성하거나 거리나 공원을 형성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관여하는 어떤 하드웨어 개념의 공공미술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요즘은 어반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시의 디자인을 좀 확대시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디자인해보자는 개념으로 리디자인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슈나 공동체의 이슈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시도하는 프로그램형 공공미술입니다. 그것을 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시도했던 공공미술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공공미술을 시행했던 것은 대전 대동이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소외 지역 거주 환경을 문화 환경으로 바꿔보자는 의도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대전 대동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에 응했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공공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동에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많이들 가보셨나요? 사시는 분도 있나요? 사실 저도 대동이라는 곳을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전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낙후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에 응하게 되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응하게 되었고, 다행히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공미술을 시행한 계기가 되었고, 아마 대전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동은, 해방 이후에 우리 산업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오신 종사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때 처음 가본 곳입니다. 이 대동에 우리가 공공미술에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미술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함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부제로 시행했던 이 대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처음 입구에서부터 그 마을 안길 전체를 한번 문화적으로 바꿔보는 시도를 해본 사업입니다. 마을 입구에 골목에 들어오는 초입에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들을 조금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색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내부와 외부의 벽화를 그려주기도 하였고요. 그 마을 옥상에 오가는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거나 배웅하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 그리고 이곳에는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 일번지이기 때문에 경사진 비탈면들이 거의 다고요. 그래서 계단이 많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에 꽃 조형물들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피아노 건반 조형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벤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그 후미진 아니면 좀 낡아서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은 벽면들에 그 벽면에 어울리는 벽화들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오후에 귀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골목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이 대동의 골목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좁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마을 분들이 일터로 나가거나 돌아오실 때 배웅하는 어떤 느낌을 주고자 이런 벽과 조형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형 공공미술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그 해방 이후에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자녀들이 그 정신지체 아이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또 아이들에게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인데요. 김인규라는 작가가 진행했던 사진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에 이러저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대해 자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글로 써서 그것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고, 차후에 마을의 10월 달에 마을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때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한 작업 중에 아주 재밌는 작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평평한 마을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대동에 빈터가 있고 이렇게 분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어떤 남학생은 이 놀이터에 그 레슬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이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서 놀라운 일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다음 해에
이 마을은 많이 빈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 가구죠. 그 외지인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흉측하게 남아있는 빈가를 헐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터를 만들어주자고 동장님과 주민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들을 찾아다녔지만 다녔는데 다섯 개의 가구가 승낙을 해가지고 그 허름한 빈집을 헐어가지고 이렇게 빈터와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도였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 대전시에서는 무식의 프로젝트라는 그 낙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담당자분에게 소개가 되어서 저희가 그 담당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재미 있었던 일들은 인터넷에 이 대둥이 화제가 되면서 화제라는 게 불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 지역을 무지개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변화 속에서 주거 환경이 좋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2000세대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대전에는 임대아파트 약 2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한 6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시에서 받게 돼가지고 예쁜 동네 만들기란 사업 이름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월평동에 월평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학생들과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의 공공미술을 진행했던 결과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동남아에서 이주해서 결혼해서 이주해 온 다문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에서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새로 정착한 새터민 주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지역에 빨리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공공미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형 공공미술은 이분들에게 대전이나 우리를 빨리 알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에게 자기네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전에 이제 건설 사업들이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허물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공공미술은 이런 것들에 어떤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보다는 그 도시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해서 사람 냄새가 나는 환경으로 개선해보고자 의식의 전환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의미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 운동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도시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시와 중구청에서는 그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 흐름 종교로 조성 사업이라는 것하고 골목집 재생 사업,
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 개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인들이 지역에서 혹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민 공모, 문화 프로그램 시민 공모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핵심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교로라는 거리가 그 핵심에 있고요. 대흥동은 대전의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고요. 한 8, 9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문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차후에 대전시가 도시를 특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던 도시 재생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대전에서 처음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공공미술을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의 문화를 끌어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업 방향을 결정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관주도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반 시설들이 잘 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공모 문화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재로 활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늦게 뜨네요.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공공미술이 개입했을 때 일어나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재생이 단순한 그 건설 사업으로 치칠 수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완전히 삶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회 장르가 실천할 수 없는 커다란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미술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미술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민과 시민들에게 공공미술 그 주체들이 내가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의견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공미술을 가지고 도시에 접근하는 이유는 아주 그 결론은 간단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시인이 시를 짓듯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적 감흥을 느끼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공공미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 예술적 문화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우리 지역과 우리 도시를 어떤 기능적인 도시가 아니라 문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합쳐진다면 이 대전이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